그래서 근육 쓰시는 분들이 참 디자인 잡기가 아마 시술자분들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처음에 봐요. 그냥 소개받고 같이 왔어요. 아, 대구 분이세요? 네. 아, 시술 하신 분한테 소개받으셨어요? 네, 직장 동료 분이 오늘 같이 가자 그래갖고 그냥 왔어요. 네, 얼떨결에 하시게 됐네요. 네. 네. 눈썹이 평소에 어떤 부분이 보완을 하고 싶으셨나요?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앞쪽에가 네. 좀 변한 것 같아가지고. 네. 고객님이 눈썹이 굉장히 숱이 많은데 네. 왜 하시나 했더니 이제 앞쪽 부분이 네네. 좀 없으시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눈썹도 좀 남성적으로 나 있으시고 뒤쪽 부분은 숱이 좀 많으신데 네. 앞쪽 미간 부분에 눈썹이 조금 부족하시고 그다음 끝부분이 조금 단정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조금만 보완하시면 아마 인상은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실 것 같네요. 네. 특별히 원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혹시 동료분 하신 거 보셨어요? 근데 한지 저기는 한 1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네. 했던 눈썹밖에 못 봐가지고 그전에 네. 모르겠어요. 긴장되시겠네요. 예. 네. 자, 디자인은 약간 상승형 일자식으로 디자인을 할 거고요. 네. 삼각 디자인으로 이제 연출을 하면 지금 나 있는 그대로 살리면서 더 풍성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눈을 뜨실 때 이마 근육을 좀 사용하셔서 뜨고 한번 계셔볼게요. 코 살짝만. 시간이 많으면은 왁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예약이 또 밀려 있어서 왁싱은 네. 못 해드리고 일단 주변에 양쪽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을 커팅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요 앞쪽 부분 없는 부분이랑 뒤쪽 부분 보이시죠? 없는 네. 부분. 네. 이 나머지 부분은 디자인에서 일단 커팅 처리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객님이 눈썹이 많으신데 양쪽이 똑같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시술 직후에 밸런스가 안 맞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팅을 하시고 평상시에 커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2-3일 정도 지나면 또 눈썹이 나니까 지금 밸런스 때문에 커팅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시술은 얼마 안 걸리는데 정리하는데 시간이 그래요? 엄청 많으셔가지고 눈썹 정리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정리하시면 아마 고객님은 만족도가 엄청 높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까라글마다 하실 거예요. 정리만 잘 하셔도 사실상 뭐 나쁘지 않은 눈썹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앞쪽 채워주면 좀 더 낫지만 자, 눈 떠볼까요? 네, 힘껏 떠볼게요. 고객님 눈썹을 제가 눈 떠있는 상태에서 맞췄기 때문에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눈을 감으시면은 라인 자체가 되게 울퉁불퉁할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눈 뜬 상태가 이제 이마 근육이랑 이런 근육들을 다 움직인 상태에서 크게 많이 위치가 이동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눈 감을 때는 약간 삐뚤어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눈 떴을 때를 맞춰서 디자인했다는 거 보고 알고 계셔야 되시고 그래서 근육 쓰시는 분들이 참 디자인 잡기가 아마 시술자분들 제일 어려울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될지. 이거는 한번 하고 나면은 네. 보통 어느 정도 주기로 다시 받아야 돼요? 1년 주기로 다시 받으시면 되세요. 엠보 같은 경우에 이 뒷부분이나 앞부분이나 없는 부분들을 약간 면으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은 남자분들도 수지 콤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지 콤보를 하시게 되면 뒤쪽이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드시고 2년에서 3년 정도 더 유지가 되세요. 지금은 엠보 기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썹 난 것처럼 1년에서 3년 안에 없어지신다고 본대요. 남자분이랑 헤어라인 반영구랑 동일하게 206번 사용하고요. 앞쪽 부분은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720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결로 들어갈게요. 가운데 부분부터 이제 꼬리 부분까지는 1825 니드를 사용을 해서 뒤쪽에 좀 약한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할 거예요. 오른쪽은 착색됐고요. 왼쪽 조금 착색되는 동안 한 2, 3분 정도만 기다릴게요. 괜찮으세요? 네, 뭔가 좀 깔끔한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깔끔하게 잘 되셨고 지금 왼쪽이 좀 전에도 눈썹 숱은 좀 많았었어요. 네. 자, 보시면 처음부터 이제 오른쪽에 눈썹이 좀 많이 없으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른쪽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이제 착색을 시키셔야 되고 지금은 베이스 작업으로 왼쪽, 오른쪽 동일하게 이제 결이 들어갔거든요. 리터치 할 때는 이제 오른쪽 중심으로 결이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많은 부분은 결이 많이 안 들어갔고 이 끝부분 보시면 고객님 눈썹 많이 없었던 부분 보이시나요? 여기 끝부분. 네네. 길이 연장해서 제가 눈썹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고요. 지금 전체적인 모습 이 앞쪽에 거울 보셔도 훨씬 깔끔하시죠? 네. 네. 인상도 되게 부드러워지셨고. 만족하십니까? 네. 네.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주의사항 안내 들으셨죠? 네네. 네.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